내가 공연을 하러 갔는데 윤석열이랑 한동훈이 온 거야. 대통령이랑 나 법무부 장관이. 그러니까 네가 공연을 하러 갔는데 윤석열이랑 한동훈도 싫지. 8시에 어디서 뭐 이렇게 어떤 나는 자리인지도 몰랐잖아. 근데 그 왔다고 네가 공연을 하는데 왔다고. 왜 와 걔네들이? 걔네가 VIP였으니까. 걔네들이 손님이었어? 근데 네가 가서 공연을 했어? 네,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. 나는 페이만 받고 공연을 하고 갔었는데 근데 그거를 그때 만나던 새끼한테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면서 전화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나랑 헤어지고 북담에서 한동훈 국가 감사할 때 법무부 장관 감사를 할 때 나 뉴스 안 봐서 잘 몰라. 그거를 터뜨렸어. 내 음성을, 전화 음성을. 근데 터뜨리면 안 되는 거야 원래? 왜냐면 아 너한테 물어보고. 대통령이랑 그리고 거기 다른 변호사 김현장 애들이 있었거든. 그 유명한 로펌 김현장. 한동훈 와이프 김현장이야.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. 네가 공연하는 자리야. 그러니까 네가 공연한 자리에 한동훈이도 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왔다 이 소리야? 근데 그게 너가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? 난 했고. 했어 한 얘기를. 같이 술도 먹었어? 나 술을 안 마셨지. 안 마셨어. 멋있다 근데 너. 그런데 그랬어. 아니 나 진짜 잘 나갔거든 언니. 잘 나갔네. 그랬는데 그거를 그 새끼한테 집에 가면서 이래서 늦었다고 얘기를 했어. 동거를 했었거든. 아 먼저 남자친구한테 지금 저기 저 동생 말고. 말고. 근데 그거를 그 새끼가 얘기했어. 누구한테 얘기했어? 저쪽 좌파 애들한테 얘기를 그 기자한테. 좌파라는 거는 민주당? 민주당. 그래서 민주당의 김의겸이라는 의원이 한동훈 국감을 이제 법무부 장관 국감을 하잖아. 국가 감사. 아 근데 남자친구가 좀 정확했다. 나 나중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지금 채널을 못 해요.